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비우스 영화 후기와 쿠키 영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소니 픽처스에서 만든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의 세 번째 작품인 모비우스의 영화가 3월 30일 한국에서 개봉되었습니다. 미국 개봉은 4월 1일이며 한국에서 발빠르게 개봉하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선 3월 30일 기준 벌써 7만 명이 이 영화를 보며 현재 개봉 흥행 영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가와 북미 쪽 시사회 평은 대다수가 호평을 주고 있습니다. 호평의 이유를 몇 개 맞추려보자면 소니 픽처스에서 만든 베놈 시리즈처럼 캐릭터 확립의 실패입니다. 베놈과 모비우스 모두 안티 히어로로서 활동하며 만들어낸 캐릭터이죠. 너무 히어로여도 안되고 너무 빌런이어도 안되고 그 애매한 어중간한 위치에서 매력과 캐릭터를 잘 잡아야 되는데 베놈이 확실한 원작 캐릭터의 매력을 잡지 못하였죠. 하지만 베놈1은 호평에 비해 대흥행을 이루었고 MCU에 합류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올 만큼 나름의 인지도를 획득하였습니다. 안티 히어로의 매력을 제대로 잡은 캐릭터는 19금 드립과 욕설을 난무하여도 그 매력과 흥행 둘 다 잡은 데드풀과 디즈니 플러스에서 새로 시작한 다섯 번째 드라마 문나이트 또한 1화밖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안티 히어로로서의 매력이 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은 다 평론가들과 약간의 대다수의 대중들의 얘기일 뿐 제 개인적으로는 영화 모비우스를 재밌게 봤습니다. 기대를 안 하고 봐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나름 화려했던 액션씬과 어두운 영화 분위기, 모비우스 배역을 맡은 자레드 레토의 연기력 또한 훌륭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스토리 면에서인데 스토리 부분 얘기는 스포일러 포함 리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화 내용에 비해 너무 MCU와의 연관성으로 홍보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스포일러 포함 리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영화 모비우스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스포일러가 포함된 리뷰를 다뤄보자면 먼저 이 영화의 스토리는 희귀 혈액병을 앓고 있는 마이클 모비우스는 천재적인 머리를 타고났고 살아가길 원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겐 동병상련의 친구인 마일로, 본명 록시아스 크라운이 있었는데요. 둘은 다수에 맞서는 소수가 되자며 스파르타 정신을 키워나갑니다. 마이클의 천재성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에밀 니콜스는 마이클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었고 자신의 몸과 친구인 마일로를 치료하고 싶었던 마이클은 19살에 박사 학위를 따내는 박사가 됩니다. 이후 그는 노벨상까지 수상할 수 있는 영향력 끼치는 박사가 되었으며 치료제 개발을 위해 흡혈박쥐를 연구하게 됩니다. 117번의 세포 조합으로 실험은 성공하게 되고 마이클은 자신의 몸에 임상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를 도와주는 마르틴 벤크로프트 박사, 243번의 테스트 임상실험으로 인해 실험에 성공하지만 부작용으로 인해 난폭해지는 성격과 피해 갈증을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인공피의 섭취로 겨우겨우 제정신과 신체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인공피를 섭취하지 않을 시 죽게 되고 그 효력은 6시간. 하지만 인공피에 익숙해질수록 그 효력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죠. 그러나 마이클은 올림픽 선수 수준의 신체 능력을 얻었다고 하지만 이미 그 수준은 인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이상의 신체 능력과 방향정의의 능력과 음파 때문인지 하늘을 날 수 있으며 박쥐들을 조종할 수도 있게 되었죠. 그러나 그의 오랜 친구 마일로도 흡혈귀가 되며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아니 둘이 그렇게 형제형제 하더니 갑자기 흡혈귀 되자마자 서로 죽일 듯이 싸우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 라인이 좀 개연성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긴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였던 MCU와의 연관성은 예고편에서 보여주었던 데일리 뷰글 신문사의 등장과 스파이더맨 낙서 그림과 벌처의 등장 그리고 본인이 베놈이라고 상대방 놀리는 모비우스의 모습까지 등장했지만 막상 영화 내용에선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도 아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쿠키 영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화 모비우스의 쿠키 영상은 두 개이며 첫 번째 쿠키 영상은 스파이더맨 3 노웨이홈에서 벌어졌던 멀티버스의 시작. 이 계기로 인해 MCU의 벌처 에이드리언 툼스는 모비우스가 있는 세계로 가게 됩니다. MCU 세계에서 감옥에 있었던 벌처는 다른 세계에서도 똑같이 감옥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세계에선 아무런 죄가 없었던 벌처는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은 노웨이홈의 멀티버스가 닥스와 톰홀랜드의 스파이더맨에 의해 해결이 되었고, 그로 인해 샘스파와 어스파는 본인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고, 베놈마저도 원래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근데 왜 벌처는 그 세계에 그대로 남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쿠키 영생은 새벽 2시 50분경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모비우스와 감옥에서 풀려난 벌처가 풀장비를 장착하고 둘이 만나게 됩니다. 장비는 어디서 갖고 왔냐? 이후 벌처는 스파이더맨에 대한 언급을 하며 한 팀이 되지 않겠냐고 묻고, 모비우스는 재밌겠군이라며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벌처가 이 세계에 남아있는 건 아무래도 시니스터 6를 위한 빌드업이겠지만, 그 세계에 남을 수 있었던 제대로 된 이유가 나오긴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스파이더맨을 언급하는 것으로 어스파의 앤드류 가필드의 복귀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비우스가 지나가는 그림에 스파이더맨은 어스파의 복장이 아닌 샘스파의 스파이더맨 복장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세계관에는 분명 베놈도 존재하고 모비우스도 있으며 스파이더맨도 있다는 것인데, 왜 1대 스파이더맨의 샘스파의 복장인 것일까요? 원래의 마블과 소니의 계획은 베놈 세계관에 MCU 톰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을 출연시킬 예정이었으나, 촬영까지 마친 상태에서 MCU의 반대로 인해 카메오 출연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노웨이홈을 지나가면서 샘스파, 어스파의 등장으로 둘 중 누구의 세계관인지 알 수 없게끔 하려는 연막인 건지, 그렇다고 하기엔 베놈은 스파이더맨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죠. 여러 번의 개봉 연기로 인해 설정이 바뀌었다는 루머가 있는데, 추후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다음 작품에서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본 영화이며 아무 기대를 안 하고 보신다면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화 모비우스의 후기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